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 누구시냐고요. 아, 오늘 또 결혼식 갔다 왔습니다. 하이는 자모니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 저희 집에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해외에서도 많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 자리에 또 직접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리키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한번 인사. 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마리킴입니다. 대도서관의 살림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어, 아. 네. 진짜 예쁘시다고 네. 사람들이.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완전 블링블링하다고. 아, 여기 조명이 너무 좋아요. 아, 누나. 그 우리 너무 조명빨 같잖아, 그러면은. 아, 아니야. 내가 네. 누나라고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네. 마리킴님이라 하세요. 마리킴님. 우리 마리킴님. 죄송해요. 저희가 약간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누나, 자꾸 나오잖아요. 아니야, 미안. 누나 아니에요. 동생. 네, 동생. 동생이에요. 저도 얘기하다가 왜 친해졌냐면 옛날에 게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테트리스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럴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게임이? 저는 남자들이 잘하는 게임들도 되게 잘하고요. 택켄 같은 거. 택켄. 네, 택켄. 철권 말하는 겁니다. 철권. 네. 아,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저 이쪽에서 할게요. 네. 자, 잘 들리나요? 네. 아, 철권도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공포 게임들이거든요. 사일런트 힐. 야, 사일런트 힐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야. 사일런트 힐은 1번부터 마지막에 더 룸까지 다 했는데 그런 얘기 하다가 좀 친해졌어요. 어, 이분이 게임을 좀 찐으로 하셨던 분이구나. 아, 찐으로 했죠. 저는 네. 그때 학교도 많이 안 가가지고 경고 먹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네. 아,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해요. 직업이 화가인 거죠. 네. 아티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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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100%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직장 상사가 없잖아요. 제가 주인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직업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그 전에 궁금해하시는 게 화가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 돈을 못 벌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이런 농담도 있어요. 아티스트 그 출국 심사대에서 빠져나갈 때 직업을 쓰잖아요. 거기에 아티스트라고 쓰면 무직? 이렇게 말한대요. 아~ 네. 외국에서도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은 언더독이라던가 아니면 흑수저라던가 아니면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나는 다른 것을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했던 시대보다 훨씬 더. 저도 미술을 전공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공부 되게 못하고 공부랑은 사실 되게 가까운 애는 아니었고 부모님 되게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하고 싶 싶은 일인지도 몰랐지만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대도서관을 똑같이 그려보세요 하면 못 그릴 거예요. 아마 제가 만화책을 많이 봤고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 그림체가 생길 수 있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아까 사일런트 힐이라든지 네. 게임에서 받았던 영감들 네. 만화나 TV에서 받았던 네. 영감들 그런 것들이 제 그림의 세계관에도 남아있기도 하고요. 처음에 제가 미술을 전공을 하지를 않았는데도 화가가 될 수 있었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실 공부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모님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넌 도대체 뭘 하고 싶냐? 그래서 호주를 한번 가면 영어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엄마한테 제안을 했는데 엄마가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하라고 했는데 제가 호주를 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그래픽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내가 갈 길인 것 같다. 아, 그게 되게 재밌어 들었어요. 보였고 예. 흥미로워 보였구나. 원래 그림을 좋아하니까. 제가, 예, 한국에선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걸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좀 많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많이 했어? 무슨 거짓말? 아,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이런 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엄마한테 컴퓨터과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컴퓨터과를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네,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과였구나. 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나온 학교가 RMIT라는 학교인데 IT가 들어가잖아요. 일단 지금은 예술학교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요즘 그런 과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게임 영상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기회가 정말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화가하면 그런 전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직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애니메이터든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웹툰이든 자기가 사장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신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족하냐 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성공해서 만족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포켓민이랑 같이 콜라보 했어요. 네. 콜라보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게임을 만든 건 아니지만 게임 안에 내 캐릭터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네. 감성 힐링 SMG 포켓민이 오늘은 미니가 요리사
달콤한 레시피로 힐링. 요 아이템들을 어떻게 작업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요게 이제 마리킴의 스케치가 여기 보이는 거고요. 이게 게임으로 구현된 게 요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제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고어 게임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일런트 그리고 옛날에 제목은 생각난다는데 사진을 찍으면 귀신이 뭐죠? 죽는 영재로 예, 영재로 예, 그런 것도 했었고 그런 괴기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런 그림을 작품 활동 초반에는 많이 그렸었어요. 예, 그래서 제 그림의 특이한 부분이라면 저런 귀여우면서도 어두운 매력 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포켓미니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예시를 드렸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눈 안에 뭐 약간 프리즘 같은 저런 느낌들? 어떤 장르 그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술적인 재능을 어떤 곳에든 사용을 하면서 크리에이티비티를 잘 발전을 시키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직업군을 선택을 하셔서 나의 재능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마리킴님 좋은 시간 같이 보냈고요. 우리 포켓맨이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해요. 오늘 제가 실수한 거 없죠? 누나! 잘 가요.